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방송의 권선혜입니다. 영양군 수비전담 우용소방대장 이치임식을 19일 수비면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과 의원, 소방공무원, 영양우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임하는 조희석 수비전담 우용소방대장에게는 공로패를, 취임하는 최용우 수비전담 우용소방대장에게는 임명장을 전달했고, 이어서 안동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의 경력사와 오도창 영양군수의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용욱 신임 우용소방대장은 산불, 주택화재와 같은 지역의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현장에서 솔선수범해주시고 후배 우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시며 잘 이끌어주신 조희석 우용소방대장의 뜻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수비전담 우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치임하는 의용소방대장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달하는 한편, 바쁜 생업을 뒤로하고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는 의용소방대가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활동 담당 지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